오늘은 클리슈즈 밑바닥을 좀 가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 쉬는 지 3, 4년? 3, 4년 됐어요.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안 갈아서 혐주의 밑바닥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운데 나사도 없어졌어. 진짜 심각해. 저번에 동부 오보게 갔을 때 오르막 올라가는데 이게 진짜 안 끼워지는 거예요. 여기 너무 닳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갈아야 할 때가 왔어요. 이거 갈기 전에 이제 이거 노란색으로 또 샀는데요. 이거를 이제 새로 클릿을 사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처음 갈아봅니다. 3, 4년 동안 처음 클릿을 새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이 슈즈가 제가 그때 한 3, 4년 전에 이거 시마노 RO088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그때 다 해서 얼마 주고 샀지? 12만 원? 한그 정도 주고 샀는데, 너무 오래 신은 것 같아서. 그리고 가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꾹 잠그잖아요? 그럼 이게 안 풀려요. 이렇게. 지금도 왜 봐. 이렇게 꽉 잠그고,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빼야 되는데, 이게 꽉 잠겨서 안 풀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불편해서, 너무 힘들 때는 불편해서 새 클리슈즈를 샀습니다. 짠. 우먼스라이딩에서 어떤 분이 한세번 신었다고 하셔가지고 중고로 구입했는데, 사이즈도 맞고 그냥 이 보아 시스템 이게 되게 편해 보여가지고 이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기 칼발이라서 여기가 아프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뭔가 많이 가리는 편은 아니라가지고. 어쨌든 같은 쪽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달아야겠죠. 이게 좌우가 없나? 좌우가 없네. 시마노. 이렇게 넣고. 먼저 갈아넣고. 이거를 살짝 조절하면서. 아,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밑에 되게 좋다. 비금이 있어요. 비금이 있네요. 이거 뒷굽도 따른 거 봐. 이렇게 뒷굽이 따랐어요. 이거는 이제 새 거라서 몇번안 신으셨다 그래가지고 이건 좀 괜찮은데. 보통은 이게 다 닳으면은, 이게 노란 게 없어지면은 클릿을 새 걸로 가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이 없어졌어. 요즘 새 거를 다니까 기분이는 좋네. 반대쪽이랑 맞춰서, 이쪽도 한두 개, 세 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무서운데? 잠깐 나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짠! 다는 거에 어렵진 않네요.
나갑니다. 이번 주에 해남에 가야 되거든요. 해남에 가서 신기 전에 미리 나갔다 와야겠다. 느낌이 다르네. 자, 이제 한번 딸깍 해볼까요? 잘 되는지. 오, 소리 좋아. 아, 세이클리 시즈는 되게 경쾌한 소리가 나는구나. 제 거는 너무 많이 달아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경쾌한 소리가 아니었는데 시원하다. 클릿은 더 오래 써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잘 끼워지고 문제 없는 걸로